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 받고 새로워지는 놀란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가을의 풍요로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때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일은 체리일 장로교회를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44주년 되는 장례 44주년을 무사히 인도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시험과 질병을 이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창립 감사 예배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렸사옵나이다. 경제적인 삶에 분주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 간의 소통과 친교가 소홀했지만 만남의 기쁨을 주셨던 일들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이 풍성한 결실 속에서 영혼의 풍성함과 보람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구석 빈자리들이 있어서 허전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서로 포근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무르익은 사랑과 풍성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채워 처음 만나 회개하고 받았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어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속에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시며 병상에서 시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강하고 잘사는 나라로 세워주셨지만 아직도 백성들과 이종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탕과 부정과 부패 속에서 살고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지하로 기도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수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시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영육이 더욱 성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에람기야 6장 8절 그때에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권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냐 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여 예배를 하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이 이르시라 잡아다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르기 늘려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성령의 눈을 여시니에 그가 보니 군말과 군병거가 산에 있으시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과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우리 찬양으로 Thank you.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사고나 지적 능력,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볼 수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것은 육 안으로 볼 수 없고 영 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게 믿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모든 것들, 주신 은혜들, 영적 세계는 영 안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열린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 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불안해서 혹시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싸움에 번번이 실패하는지 알아보라고 그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아람 왕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비밀히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뿐 아니고 왕이 세운 전쟁 작전 계획 그 모든 것까지도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여서 미리 방비를 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엘리사를 잡아들이라고. 그리고 명을 내리고 수많은 병부와 군대들을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왕이 아람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엘리사가 사는 도단 성읍을 애워 쌌더라. 그러니까 엘리사 집에 그 사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뭘 봅니까? 군소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막 애워 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왔을 말입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 다 죽게 되었어. 도간에 있던 지와 같이 어디로 도망하여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군대를 대하여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있고 또 뒤에는 누가 쫓아갑니까? 애굽의 말과 병거 군대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 게하시 사하는 현재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들어와여서 어찌할 걸 모르고 쭉 불안해하고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성읍을 겹겹이 애호사고 있는 아람왕의 군대와 병거들을 보았지만 이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왜 많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사하니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하니 눈에는 성읍을 애워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들만 보이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군대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하는 그 영안이 가렸어. 엘리사가 영안으로 보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17절에 보세요. 우리 나가지 계십니다. 17절,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닫힌 그의 육안이 아니고 닫힌 그의 영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을 그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서 엎드려 거꾸로 들면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걸려버렸어. 그리고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다쳤던 기가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히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먹지 못하고 굶주리실 때 주께서 또 환상 중에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그로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즉시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그리고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주의하실 것은 안수할 때 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리워졌던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바울이 가렸던 영광이 열리자 그가 보게 된 것은 이전에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였던 부활의 주님도 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이후에 그가 회심하여서 가는 곳마다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본 영의 세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한에 닫힌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불발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 눈을 열어주자 영안이 열려서 불발과 불경거 군대들이 에워살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영안을 열어주시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경거들과 수많은 군대가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는 두려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떨던 거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산성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서 잘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도 이 시력이 좋아서 모든 사물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이 들면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희미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증거지요. 노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충기도 끼고 돋보기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력보다는 우리의 영력이 좋아요. 아멘. 시력이 아니고 영안,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합니다. 쇠퇴합니다. 늙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지고 날로 강건해져가는 이게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력은 희미하고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역은 날로 좋아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영안이 흐르지면 안 돼요. 영안이 흐르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살이 분별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도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려진 닫힌 이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면 이 현상만을 보지 않습니다. 현실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요. 나도 나를 몰라.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사람들도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내 겉모습 보지 내 속은 보지 못해. 내 속에 지금 어떤 것이 들고 내가 어떤 사람 몰라요.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까지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그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오라 하루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두루베뜨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부중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아멘. 스스로 의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던 자라고 자랑하던 그 바울도,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그의 영이 눈이 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도 개수 같은 죄인이 바로 나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고 개수, 죄인의 개수가 바로 내 나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지만 삼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큰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원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의 눈이 열렸을 때만이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러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본 것도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람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아람의 군대만 보고 그 현실만을 보고 두려워 있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애호사고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저는 참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을 애송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만 구절만 읽어도 가장 하고 그냥 힘이 나는 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도 내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살면요, 두려울 것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만이 그 임재를 보고 그 임재를 확신합니다. 산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지를 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가는 장막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을 치시고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다면, 지금 당장 닥친 그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은 일을 좋아해요.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낭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가 여금 하늘의 군대를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다시 치러 내려올 때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어둡게 돼서 보지 못했어요. 그 보지 못하는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리 오라,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다 내어줬거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복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교통하며, 그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때로 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어둡게 하자.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기도한 대로 다 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비단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아니고 오늘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것과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닫혔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살면서도
예수를 오래 믿고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안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영안이 가는 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그럴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만을 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뿐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닫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안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이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 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자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삼성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 내가 보는 것이 그것밖에 못 보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의 말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사님 삽시다.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영혼을 위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닫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닫힌 이 영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눈을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아시의 눈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역사심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 닫혔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닫혔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만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것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를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종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평안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건강을 다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기를 구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병상을 찾아가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주주 권사님 또 아침에 이물진실로 가서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용일 장로님 또 여러 동안 독감으로 감기로 우리가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노동에게 강건함으로 다져줘서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섬기는데 건강 때문에 번당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남은 세계를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의 집사님 아들 또 알렉스 지난 또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늘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격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어저께 우리 알렉스 우리 결혼식을 잘 마쳤죠? 네. 우리 가족들이 결혼식 축하로 아마 한국에서도 오시고 오늘 이렇게 온 가족들이 저에게 같이 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오셔서 결혼 축하전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you
공예 부자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가정도 1남 3녀가 다 믿어만으로 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결혼을 하셨죠? 네, 못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렉스하고 또 따님, 그 우리 남매 믿어만으로 잘 자랐고, 하는 게 큰 불쌍함이 오늘 복된 가족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부 고린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부터 온 영이 왜?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알도록 하셨잖아요. 성령은. 자, 오늘 친교는 우리 구역별로 모여서 교제 시간이 같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삼사분들이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난 5일에 양범 목사님 가족이 파라과이 강대선교로 떠났습니다. 어저께 잘 도착했다고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날 한 두 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볼 때까지 건강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분기 예배 진교 담당교가 계시되지가 보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지난 주간에 우리 가래집 자 창고 벽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실링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 지붕 공사를 그 보니까 한 6만 5천 불 정도 되는 경비가 들어서 우리가 일단은 부분적으로 실리하신 부분을 다 폐지해서 수리해서 한번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도 지금 수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김지수 목사님께서 직접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전화 주셨어요. 이 코피가 계속 쏟아져서 갑자기 지금 이물전실에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윤영일 장로님이 지금 한 2주째 교회에 지금 못 나오시고 독감인지 감기인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김윤영일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박정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박정자 집사님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이제 어저께 CT 촬영을 했는데 항암 치료하고 수술이 깨끗이 잘 됐고 아직 지난 것처럼 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두려움하고 불안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준자 선생님께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우리 공민재 집사님 오늘도 결혼 축가로 강단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시 한번 크게 결혼 축하합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오셔서 예배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닫혔던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닫혔던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사의 백신들 머리머리 들의 가정과 온 교회 이를 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